근데 이제 솔스타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 유튜브 채널 김철수에서 솔스타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채널 손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솔스타님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. 그렇죠. 아 좋은 현상입니다.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.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? 또 소감이요? 솔직히 말하면 네. 극소수기 때문에 그냥 네. 소수의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신 거기 때문에. 근데 손장호님만 찍으면 이제 좋아할 수도 일반 다른 영상보다 아니야, 꼭 그렇지 않고 많아. 그런데 다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막 손스타님 막 언급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실물을 보면 이제 실물이 더 낫다고 하시는 분이 좀 많으셔가지고 네. 아 누가요? 뭐 저번 기퍼 때나? 아 기퍼 때 봤는데 손자호님이? 그쵸? 아 실물이 너무 잘생겼어요 막 이러던데.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실물이 더 낫다고 이렇게. 네. 유튜브 만들 생각은 없어요? 유튜브는 네. 이제 아니 솔스타님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네. 아 제가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무슨. 저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. 뭐요? 저는 게임 유튜브. 게임 유튜브? 게임 방송? 그쵸. 무슨 게임? 뭐 종합 게임 방송을 해보고 싶은데. 네 종합 게임? 네. 아 손장호님에 대해서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다 풀어볼까요? 뭐가 뭘요? 뭐가 있죠?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세요. 어떤 거요? 손장호님은 아닙니다. 말해보세요. 손장호님 바텀인가요? 탑인가요?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저는 바텀일까? 탑일까?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죠.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맞게 과연 손장호는 바텀일까요? 탑일까요? 바텀일까요? 탑일까요? 아 저는 원래 제 대학교를 다녔었어요. 네. 나름 괜찮은 공대에 컴퓨터 공학부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. 이제 제가 적성 아 그 대학교가 되게 아주 괜찮은 대학교라고 저 아주 아주 괜찮은 아주 아주 좋은 대학교 네. 다니다가 네. 제가 이제 거기를 네 제가 공부를 정말 안 하더라고요. 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본인이 네. 네 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아 그 전형적인 머리는 좋은데 네.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생각했어요. 네. 아 이것이 과연 나의 길인가. 아 난 이렇게 맞춤된 삶에서 어려서부터 제가 컴퓨터 다루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저는 이제 게임 제작하는 그런 쪽을 가고 싶었어요. 근데 네. 제가 게임도 좋아하거든요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컴퓨터 공학부에 가보니까 아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. 공무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경찰 공무원. 경찰 네. 누구나 요즘은 누구나 한다는 그런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어제 노량진에서 했어요? 아니 집에서 이제 인강 보면서 혼자 했었는데 또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. 철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웃긴데 네. 저는 이제 현실과 꿈을 타협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직업 같은 걸 선택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경찰? 그렇죠. 경찰 네. 같은 게 그렇죠. 그래서 정말로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제 경찰이 그럼 왜 되고 싶었어요? 멋있으니까? 멋있고 돈 잘 벌고? 돈 잘 벌지 그러니까 않아. 안정적이고? 그치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 경찰이야? 하면은 아예 그런 건 뭐 아니면 경찰이 됨으로써 어떤 게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었나요? 어 그것도 뭐 아 정말? 사실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해보죠. 근데 뭐 근데 사실 많을 거예요 경찰 분들 중에서. 그래 경찰도 경찰 중에 당연히 게이 있겠죠. 그래 물론 있지.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렇죠. 겉으로 커밍아웃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 못 하셔서 그럼 그렇겠지. 어.
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을 어쨌든 경찰 공부도 이제 네 중단하게 됐고 네. 아 중단 그러다가 회의감을 느끼고 아 뭐라 해야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현실과 꿈을 뭐 타협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비판적인 말을 했었어요.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... 하면 되는 것이다. 꿈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된다. 그게 현실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. 아 현실 사람들이 현실을 쫓아가려고 자기 꿈을 버리는데 사실 그게 더 비현실적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죠. 그렇죠. 진짜 현실적인 거는 내가 꿈을 꿔서 지금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. 뭐, 아 편의점 일이라기보다 영상 촬영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저희 소수자들의 어떤 인권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네. 아, 근데 이렇게 거창하지는 않잖아 솔직히 거창하다면 거창할 수 거창하지 않지 세련된 방식으로 재치 있고 센스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네. 전달하는 그런 채널이죠. 인권 활동이라는 말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 잘한다 하지만 막상 관심은 갖지 않게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.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표현 다른 의미로 해석됐으면 좋겠더라고요. 재밌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? 그렇죠. 네 즐거운 거. 와. 와. 앞으로의 각오. 네. 채널 김철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.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안녕.